배추를 절이는 데 사용하는 염수는 고운 입자를 가진 정제 소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소금을 잘 녹여주는 기계라도 그 양까지 조절할 수는 없는 법. 매번 염수의 농도를 측정한답니다. 11%예요? 네. 가장 중요하죠. 왜 중요할까요? 이제 간을만 김치가 그 담아졌을 때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아무리 맛있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듯이.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정한 맛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염도가 나와줘야 돼요.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각각의 절임통으로 이동하는 염수. 설비까지 갖춰 절임에 신경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. 김치는 절임이 생명이죠. 절임만 잘 해놓으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. 16시간의 절임 과정을 마친 배추들. 또다시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데요. 그런데 하나 둘 제 한 번 받쳐 입수하는 배추들. 아, 튀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? 튀김 같은데요? 아, 이게 버블이라고. 예. 이게 이제 털면서 이렇게 이제 씻겨서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씻어서. 아, 여기는 지금 자동 세척기 라인이에요. 자동 세척이요? 예. 예, 이제 이 배추가 속에 겹겹이 많잖아요. 그래서 버블을 통해서 속에 낙엽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으로 세척되는 라인이에요. 아, 이게요? 네. 청정수를 강한 버블로 만들어 배추 속에 남아있는 이물질 제거는 물론 구석구석 깨끗하게 세척해준답니다.